복잡한 길을 따라 출구를 찾아가는 미로, 주로 외국의 정원이나 공원에서 관광용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영주의 한 옥수수밭에 미로가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영주에 있는 옥수수밭입니다. 넓은 밭에 어른 키보다 더 자란 옥수수가 빼곡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밭 안으로 들어가 보니 꼬불꼬불한 길들이 복잡하게 이어져 있어 무작정 길을 걷다가는 미로 속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길은 여러 갈래지만 입구와 나가는 길이 하나뿐인 옥수수 미로입니다. 미로 찾아서 옥수수밭에서 동물 찾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옛날에 보물 찾기 하던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막 길을 잃어도 너무 재밌게 돌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옥수수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적혀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옥수수 미로는 4,300제곱미터 밭에 3km의 길이로 조성됐습니다. 미로를 통과하는 데는 30분. 길을 잘 찾지 못하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영주의 한 농민이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고민하다 미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미로를 완성했습니다. 옥수수가 자라면 자랄 대로 또 옥수수가 나면 옥수수 따는 체험으로 그다음에 옥수수가 지고 나면 낙엽진 길도 운치가 있고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재배하는 옥수수를 활용한 옥수수밭 미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특산물인 옥수수를 알릴 수 있는 농민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농산물 체험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